아, 팬카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코순이 분들이 굉장히 좀 분개하셨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좀 아직 부족해서 좀 더, 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 남자 아닙니다. 저 남자 아니에요. 그럼 여자냐? 여자도 아니에요. 저는 호모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6, 7, 8, 9 중에서 정해가지고 2박 3일로 좀 다녀올 예정이고, 그 모든 과정은, 예, 모든 과정 어디서 밥을 먹었고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정보 글로 카페에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바리 여행 방송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게시해서 투명성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6, 7, 8, 9인데, 6, 7, 8, 9가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목이에요. 그죠? 보니까, 시간이 이렇네요. 예. 6, 7, 8, 9니까 6, 7, 8, 9 중에서 이제 3일을 묶어서 갈까요? 7, 8, 9를 갈지, 6, 7, 8을 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날씨 사정을 좀 보고, 예, 제가 남쪽으로 갈 겁니다. 예, 원래는 이제 그 강원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아직 길이 얼어 있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떠나도록 할 겁니다. 예. 아, 방송 안 킵니다. 뭐뭐 먹을지 얘기하고 있어. 아, 그냥 뭐 상남자들은 가면서 좀 뭔가 맛집 냄새 풍기는 중국집 있다. 얘들아, 여기서 세워.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가가지고, 예, 형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이제 다들 주차해놓고 쌈배한테 쓱 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탑박스에서 모자 하나 쓱 꺼내가지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리고 가가지고 짬뽕 빠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상남자들의 어떤 여행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원도는 마라도 예, 같은 섬 여행은 관심 없어.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저 바람을 가를 뿐이죠. 그렇다면 수목금 토일 방송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일정에 대한 거는 제가 뭐 가기 전에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 요번 달에 다녀오도록 할 겁니다. 예. 자, 이제 여행 얘기 그만합시다. 여행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래요. 아니요, 뭐 저희가 근데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도 금방 풀려요. 저희 그 관계라는 게 칼로 물백이죠. 예. 그럼 오늘은 뭐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은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한 8시쯤인가? 예, 그쯤에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주영이가 또 삼겹살 야무지게 구워가지고 같이 피지컬 100 3화 4화를 보면서 시청하면서 안방에서 또 야무지게 또 삼겹살 먹었거든요. 아직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배가 꺼지려면 한 4시쯤 될것 같아요. 예, 4시 조금 그때쯤에, 예, 주영아! 밥을 몇 시에 먹을까? 오빠 먹고 싶을 때, 오빠 먹고 싶, 뭐야? 방송하다가 배고플 때 먹어야지? 아직 지금 배차 있잖아. 나는 괜찮아, 지금은. 나도. 그래서, 아니, 근데 집에 그 당귀가 얼마나 남았어? 좀한 주먹 남았어. 한 주먹? 나 이제 당귀 그만 먹고 싶다. 나 오늘 많이, 나 지금 입에서 한약방 냄새가 나네.
당귀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아니 쌈밥집, 쌈밥집에서 주는 거 있잖아. 줄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막 달려 있는 거 당귀라고. 냄새가 이게 조금 그런 그 냄새가 나거든요. 한약방 냄새가. 예, 그거를 빨리 소진하려고 막 한 주먹을 잡아갖고 막 이렇게 뜯어먹고 그랬는데 박곰남 아저씨처럼 아 이제 막 입에서 한약방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먹겠네. 예. 그 이따가 그러면 저 그 요리를 요리를 해도 돼? 예, 요리를 해 주세요. 아니 마이크 바꾸면 그만이니까. 어, 그래. 내가 이제 네가 딱 쓱 보다가 아, 이게 좀 길어질 것 같다. 좀 더 뒤에 해 주고 어, 저기 해 주면 될 것 같아. 좀. 아니, 근데 배고파야 먹지, 밥을? 화장을 지금 했는데 방송을 어, 저 뭐 나 뭐 오늘 어떻게 넌 계획이 어떻게 돼? 지금부터 계획이. 나는 원래 이제 밥 아닌 거면은 좀 오늘은 일찍 자서 내일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갈라 했지. 근데, 운동 갔다가? 근데 어쨌든 오빠 밥 챙겨주고 잘 마무리. 그 주영이 방송도 종합게임 BJ로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 주영이에게 좀 추천해줄 만한 게임도 내가 지금 하나 봐놨어. 아 진짜? 어. 근데 오빠가 추천해주는 거 다 괜찮았어, 내가 하기에. 어. 내 지능과 뭔가 파악을 잘했나 봐. 그거를 추천을 해줄게. 그래서 어, 지금? 어, 아니 뭐? 지금 이렇게 소스를 미리 아, 흘리면 어, 저 그러면 나 유튜브로 좀 보고 있을게. 주영이 미션 걸면 갑자기 지훈이 혼자 매진. 어, 그니까 미션 걸잖아. 나 한 번에 다 성공해서 그때 2,000개나 받았다? 땅이지. 좋네. 이 게임이야. 언제 할 거야? 이 질문에 어, 이런 거 좋아. 당당히 대답.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는 당신, 어느 날 여친이 물어봅니다. 결혼 언제 할 거야? 이 질문에 당당히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부담스러웠는지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아침에 눈을 뜨니 처음 보는 이상형의 여자가 존재합니다. 좌충우돌 사랑과 배신 게임 캐서린 클래식을 1월 31일까지 75% 할인해서 5,700원에 판매 중이네요. 성인 취향의 게임이라고 설명에 떡하니 되어 있긴 한데요. 뭐 야한 게 나오는 게임은 아닙니다. 안심을 하셔두세요. 혹은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야한 건 아니고요. 그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뭐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등장했을 때의 딜레마, 네,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는 주인공, 그리고 플레이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배신하면은 쓰레기죠. 네. 오래된 여자친구를 두고 배신을 하면 쓰레기이긴 한데 이 게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랑 고민, 뭐 인생 고민에 대한 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막말로 뭐 오래된 남친이 있는 여성분이 있다. 근데 갑자기 강동원이 나와서 사귀재. 만약에 그렇다면 설사 배신하지 않고 오래된 남친과 사랑, 의리를 지켰다 하더라도 고민했을 거 아니야. 그죠? 요만큼이라도 0.5초 동안이라도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게임 내에서는. 뭐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강동원이 왔는데. 예, 남자도 고민하죠. 저도 지금 이런 게임이요. 캐서린 클래식이라는 게임인데 정가 22,800원짜리인데 5,7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내가 스팀 뭐 마일리지 제대로 있으니까 그거 이제 갔다가 결제해가지고 캐서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재밌겠다. 저런 거 해보고 싶었어. 내일 주영이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은 요리 뭐 할까? 저거 오므라이스 같은 거 아까 계란 맞는데. 아니 밥은 좀 그렇고 모르겠어. 일단은 나 뭘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세요. 계란이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고기 아까 삼겹살 먹었어요. 네. 그 박막례 할머니 표 찐계란 그거 할 줄 알지? 와이프한테 전수 안 받았니? 아 이걸 모른다고? 오빠가 해줘. 어떻게 하는 건데? 어, 박막례 할머니 표 그 찐계란은 찐계란찜 나와? 어. 20개를 짜야 되는데. 전번에 계란 쪄갖고 유라 하나 먹어보더니 어떻게 쪘냐고 호들갑 들어갖고 쪄더라고네. 우리가 하얗게 막 삶아보는 밖에 안 막. 닭똥 냄새 나잖아. 근데 이렇게 삶으면 냄새가 안 나고 간도 맞고 소금 찍어서 먹을 일이 없어. 압력 받어. 야 유라가 지가 따로 쪄먹는다고. 근데 이거는 샀는데 찍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지그집들까지 들고 왔어요. 이거 배워 아까서 지가 쪄먹는데. 물은 이만큼. 물은 계란에 맞춰서 하세요. 지금 몇 개 찔 거야? 한 15개 찔게요. 이걸 다 찐다고요? 아니야 15개. 기름 소금이야?
그 똑같은 그 솥을 샀어요. 예, 저기다가 해가지고 남은 계란들 싹 다 때려봤고. 한 판이 예. 있는데요? 너무 많아. 반 먹죠 그러면은 15개. 네?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 아이. 지금 할까 그러면? 아예 이따가 이따. 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계란이 지금? 약간 베이지색으로 쪄져요. 예, 흰 계란이 아니라 베이지색으로 쪄져가지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김치 올리고 사이다 때리고 그러면은 뭐 괜찮을 것 같네. 4시 조금 넘어서 그 메뉴로 선택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안 먹고 그것만? 그래. 4시쯤에 할게. 오랜만에 좀 저기 단백질 좀 섭취해야겠구만. 주영아, 코트가 추천하는 게임 90%는 걸러라. 저 새끼 산나비 하는 새끼고 저 새끼 컵헤드 하는 새끼야. 계란 개같이 먹고 방귀빈과 봉투에 담아서 팔아줘. 이 론돈이라는 녀석이 참 이 명글을 또 이렇게 읽어봐라. 아직 안 읽었나봐. 안 읽었나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내 입 아프게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 녹음기 돌릴 필요가 없이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사상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URL을 이제 주면은 지가 읽겠죠. 네, 읽고 나서 아 내가 참 생각이 경솔했구나. 방송용 게임이 아닌 게임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깨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성님 월드컵은 언제쯤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월드컵? 무슨 월드컵 말하는 거야? 뭐 가수들 티어 매기기? 아 그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안에 하죠. 예, 이번 주 안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계획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보컬 예, 보컬 티어 나누기 해가지고 이제 내가 코트 기준 보컬 티어 나누기 레전드 라인 해가지고 조용필 그러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 좀 더 길게는 00년대까지 이어온 그 보컬의 어떤 저 총망라를 그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조용필님, 김강성님, 레전드 라인은 이승철님 뭐 이런 분들, 권인하님 이런 분들 뭐 이렇게 남자 보컬 레전드 라인 그 다음이 이제 1세대 라인, 2세대 라인이 있겠죠. 1세대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 00년부터 해가지고 뭐 2010년 정도까지 예, 그 정도까지 이제 활동을 봤을 때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남자 보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1세대 라인은 1세대 S급 라인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김나박이, 뭐 신용재, 윤민수 뭐 이런 라인들을 이렇게 이제 티어 나누게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제 좀 쇼츠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당한 어떤 설득력으로 예 전파하는 그런 그 컨텐츠죠. 예. 오빠 너무 팬이에요,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 티어, 그 뭐 S 티어 말고 A 급, 예. 그 S A 이렇게 해가지고 1세대 S A 나누고 2세대 S A 나누고 이런 거죠. 활동 시간대와 그 발자취들 예. 발자취라는 게 이제 영상을 많이 남긴 라이브 영상이 많이 있으면 있는 만큼 굉장히 또 유리하겠죠. 그런 거죠.
MZ 티어, 어 그런 거 좋네요. 주호, 닐루, 전상근. 그걸 언제 한다는 얘긴가요? 뭐 이번 주 안에 하면 되겠죠. 조금 그 자료 보강이 좀 필요해요. 자료 보강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000개까지 이제 뭐 63개 남았습니다. 63개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연아 산책, 산책 가자 목줄, 산책 가자 산책. 김나박의 김은 이제 김범수님이죠. 당연한 거를 물어보시네. 조금 더 이제 뭐 준비를 해서 네,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답글이 달렸네요. 봐라 10세기야 했더니 지랄한 애라고 하네요. 비영신 같은 새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도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도떼님이 또 100개를 크, 오늘 많이 쏴주네 우리 도떼. 예. 저런 멍청한 놈. 컵헤드라는 게임이 얼마나 괜찮은 게임인데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그런 말해 뭐해 그 런앤건 슈팅 장르 그리고 또 이제 색채와 그래픽 그러니까 얼마나 상을 많이 받은 게임인데 그 방송에서 컵헤드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랄하는 건데 그냥 개무시 까면 됩니다. 예. 내가 URL을 줬음에도 주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예, 간단하게 그냥 딱 짚고 넘어갈게요. 아프리카 종게임이 어려운 이유, 종게임 방송이 어려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건 종게임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시청자 때문임. 네, 방송용 게임이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모두 방송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종게임이라는 게. 예. 트위치 코리아 역시 아프리카 엑소더스 사태 때 이주했던 종겜비들이 게임 친화적인 플랫폼인 특허로 이주하면서 그 문화를 만들어낸 것. 지금 종겜 문화. 예. 굉장히 아프리카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시청하지 못한다. 뭐든지 보라적인 재미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포게임이죠. 공포게임 하다가 막 놀래 자빠지면서 이런 리액션을 보면서 1차원적인 어떤 재미를 추구하는 것. 저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3년입니다. 시간이 이만큼 흘렀고 이제 조금 뭔가 재미의 다양성이 보급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걸 너무 특출나게 잘한다고 내가 공포게임 할 때 리액션이 아, 알겠습니다만, 예, 뭐 그런 예, 재미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 호그와트 레거시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출시가 되죠. 2월 10일 날 말이죠. 2월 10일 날 나오는 그 호그와트 레거시, 예, 팬이 또 선물해 줬기 때문에 예, 또 그 게임 나오면은 현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예, 맛을 봐야죠. 아. 토크온이 존나 재밌는데 요즘 매일 하는 거냐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풀 영상을 보면은 좀 기형적이에요. 조회수가 나오는 것들이 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회수 이렇게 천 다리도 못 찍는 게 어떻게 종겜 BJ냐고 종겜 유튜버냐고 예. 뭐 채널 팔린 줄 알았다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자극적인 재미에만 매몰돼 있는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쓴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널 팔렸냐? 뭐냐 이거? 하면서 예, 온갖 그냥 저 돌을 던지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종게임이 이제 그 이번에 했던 데드스페이스가 4.8천회 근데 나머지 그는 천회 또 못 찍고 이제 마지막 2.4천회 예, 이렇게 됐다는 건데
시작할 때만 잠깐 보다가 아우 더럽게 재미없네 하고 그래서 엔딩은 봤냐? 이거거든요. 예, 켜낭. 제가 이 게임을 켜낭으로 했었으면 안 됐어요. 근데 뭐 이제 토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만 달이는 무조건 찍고 들어가는 그런 영상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풀 영상이 좀 오슈도 이제 요즘 잘 안 봐주시고 요즘 거진 그냥 뭐 약빨방 위주로만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없나요, 형님? 코트를 웃겨라는 제가 지금 뭐 그 DC인사이드에다가 예, 코트 컨텐츠 갤러리라고 개설을 해놨는데 뭐 당장은 지금 뭐 하고 싶지 않네. 지금 별로 그 여러분들이 웃겨주는 걸 원치 않아요. 형이 종겜을 재밌게 해야 돼. 전 나름대로 종게임 재밌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데드스페이스 한 5시간, 6시간 동안은 계속 말하면서 오디오가 비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게임 방송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건 제 방송 인생의 종착역은 종게임입니다. 종게임만이 미래고 종게임만이 살 길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해주는 거죠. 재미가 이제 여러 방면이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게임을 꼭 잘해야만 종게임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도 일마가 플레이하면 어떤 재미가 나올까 하는 어떤 그런 궁금증에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재미있게 살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 사명감은 있지만 뭐 감없게 무슨 뭐 이런 이딴 게임을 한다 뭐 어? 왜 저딴 게임을 하냐 하면서 그렇게 비난으로 일색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분들 말은 예. 일단 진득하게 좀 해보고 뭔가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지 안 되는데 왜 안 되었을까 하고 이제 좀 고민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하기도 전에 뭐 이건 별로 저건 이래서 별로 이래버리면은 미래가 없어요.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모래 위에 탑을 쌓으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기반을 튼튼하게 갖춰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 방제가 겸손하게 살자. 저는 겸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런 김치 게이머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워.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게이머들의 현실은 뭐냐면은 다양성이 죽어버렸어요. 스팀 하면은 스팀 라이브러리 보십시오. 예, 배그, 폴가이즈, 예? 이딴 거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막말로 얘기해서. 예? 좀 다양한 시야로, 넓은 시야와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디오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애정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형, 아프리카 보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대다수가 1차원적인 재미를 위해서 가볍게 보는 건데 형 토크온이 딱 그래. 그래서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니까요. 나비무덤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양하게. 예. 예. 제가 이제 뭐 음식점으로 비유하면은 제육 전문점인데 그 매콤한 맛만 항상 느끼고 가는 단골 시청자들에게 예? 어떤 날은 묵사발도 좀 내주고 어떤 날은 뭐 좀 색다른 그런 요리들도 좀 내주고 그래야 좀 여러분들도 보면서 아 이거 좀 맛있네? 재밌네? 하면서 즐기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원툴 그 메뉴 하나만으로 계속 가겠어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런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김밥 예. 천국이 되고 싶다는 거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재미를 여러분들께서 또 수용해 주신다면은 방송이 더 다양해질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숙명입니다. BJ로서의 숙명, 컨텐츠 제공자로서의 숙명, 크리에이터로서의 숙명. 예.
아, 그리고 카페에서 뭐 여자친구분 데리고 이제 뭐 예산 그 백종원 거리 다녀왔다고 후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거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우리 그, 저, 이번에 갈 때. 안 그래도 여기가 이제 충남인가요? 예, 예산, 충남 예산이죠? 충남은 여기 들려갖고 뭐밥한끼 때려도 되겠네. 근데 주말은 절대 가시면 안 된대요. 주말에 가면은 난리 난대요. 예. 백종원님께서 이렇게 만든 그 충남 예산의 어떤 그 시장, 그리고 약간 좀그 옛날 그 감성을 다시, 예, 복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 무지하게 많네. 예. 또 뭐, 닭구이도 먹고 삼겹살도 때리고, 뭐, 오픈 시간 전에 가라. 미리 가서 줄서 있으면은 좀더 편하다. 그 부르스타 화력이 약하면은 초록 조끼 입은 사람들한테 부탄가스 빼서 들고 가라. 뜨끈한 물로 액화된 부탄가스를 기화시켜준다. 그리고 정육점하고 가까운 난로 옆자리를 우선 선점하라. 꿀팁입니다. 혼자서 줄을 서야 된다면은 상차림을 먼저 해놓고 저 고기 줄을 서라. 상차림비를 따로 받나 봐요. 그리고 이제 닭구이는 상차림 빌린 다음에 가면 된다. 닭구이 집은 줄안 서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준비되면 카톡이 온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알려주시는 그런 거고. 공항 있는 사람은 가지 마라. 강아지 절대 데리고 가지 마라. 꼭술 먹어라. 술맛 지린다. 이번에 한번 쓱 갔다 오면 좋겠네요. 가서 후기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분 강아지 데리고 다녀왔네. 절대 안 가. 집에만 있어줄게 하는데. 그님 같은 손님도 별로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실. 예. 음침하고, 예? 부정적이고 음흉해 보이는 님을, 예, 저기에 다른 분들과 섞어 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집에만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끝없는 부정을 뿜을 때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제가 이제 안 그러고 그랬잖아요. 아바타 2를 보는 순간부터 얼마나 무지해 보입니까? 길을 아는 것과 가본 자는 다르다 그랬어요. 직접 다 겪어봐야지. 방구석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바타를 보고 신세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아바타 2를 평가할 때 어땠습니까? 여우와 심포도였잖아요, 거의. 예매하기도 존나 어렵고, 특히 용암에게서 보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예매해 주셔가지고 꿀자리에서 주영이랑 딱 보고 와서 느낀 게, 아, 아바타를 보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호들갑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난을 하는 게 굉장히 사람이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예. 갔다 온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게 굉장히 환상적이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예, 절대 호들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바타 2도 지금 보면은 손익분기점은 못 넘겼지만 그래도 천만 영화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 요즘 볼거리가 역시 너무 이탈 없다고 영화는 한국어 할지라도 스피니시계 등 그렇게 수천만 비싼 돈 영역별의 성격적 지불에 인간성 가면서 그 아침에, 예? 용산 그 아이파크몰에서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꺼운 옷 입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꼭 봐야겠다 해가지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그 서울인들과 함께, 예? 그 영화를 봤을 때제 느낌은 진짜 제 스스로 반성을 했다는 거죠. 예. 아, 왜 나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쉽게 얘기할까? 스스로의 반성을 했던 거예요. 예. 안 그러려고요, 이제.
아니 뭐 아바타 2 봤다고 10개이라 그러는 건 무슨 아니 무슨 논리야 대체? 예. 서울인들이 무슨 천룡인가? 아니 서울인들이 천룡이 아니라 서울에 살면은 하나 쳐보고 답게 다른 성인 마냥 짓거리지 마시고 웃음이나 내놓으십시오 형님. 서울에 살면 문화생활을 접하기 굉장히 좀 용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권에 사는 게 좀 더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방에서 다들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민국이 돼가고 있잖아요. 서울에만 그냥 인구가 미어 터질라 그러잖아. 그냥 아무 극장이나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용산 무조건 가야 돼? 아이 당연하지. 예, 당연하죠. 그 3D 안경 가지고 용암액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광활한 넓은 화면을 보면서 예, 그 그래픽의 그 디테일, 텍스처의 질감을 느끼시면서 때로는 30프레임, 때로는 60프레임으로 부드러운 버터가 그냥 미끄러지듯이 예, 그런 그 부드러운 화면과 그 환상적인 그 그래픽을 느끼면서 현대 그 영화 CG의 집약체를 저는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정말 대단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해보길 잘했다라고 느낀 게 바로 아바타2였어요. 예, 진짜로. 왜 제임슨 카멜론 그 감독이 인터뷰 때 마블 CG 보셨나요? CG도 굉장히 많은 영화계에서 발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s wrong with you? 에? 무슨 소리야? 어? 개소리 하지 마. 그 마블 그 그래픽 따위가 우리 아바타랑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보셨잖아. 왜 이래? 봤잖아. 네 눈으로 비교가 되니?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 그런 거죠. 아, 제발 보세요. 보고 나서 아, 저랑 공감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크리스마스 때 완전 정점이어가지고 영화표 50만원씩 했는데 두 개 다 해갖고 30만원, 40만원 꿀자리는 막 50만원까지도 가격 치솟았었는데 이제 조금 한풀 꺾였으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이미 지났으니까 예, 영화 이제 내려가기 전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암액에서 지금 한 5만원 정도? 6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침 일찍은 표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혹은 친구와 보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비싸? 3시간 20분짜리 영화인데 충분히 값을 지불할 만한 그런 가치라고 봐요. 용암액이라면. 네. 제대로 즐기려면 스토리 보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어떤 그 이 세계의 경험을 하기 위해 가는 거라니까. 그 5,600명 되는 사람들이 수용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오줌 싸러 가는 사람을 단 한 명을 못 봤어요. 상영 시작하고 나서. 예, 그건 환상입니다. 하나의 예. 이세카이로 떠나는 3시간 20분짜리 예, 아쿠아리움을 구경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미쳤습니다 진짜. 제발 보세요. 음악게임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제 그 머니게임 때는 재밌게 봤는데 뭔가 그 이후로 뭐 이제 가짜 사나이 시즌 1 그리고 머니 게임은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아, 그 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뭐 진용진님께서 기획하신 거라든지 여러 어떤 그 대형 유튜버들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제 기획한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조금 보다 보니까 나는 이제 좀 식상해지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안 봤는데 뭐
저는 피지컬 100이 그나마 볼만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 피해 게임까지는 봤어요. 그 장동민님이 VCR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피해 게임까지는 이제 좀 재밌게 본 편이에요. 어. 어, 피지컬 100은 진짜 뭔가 안에서 끌어오르더라. 재밌더라. 어. 안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 다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피지컬 100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예, 네, 볼만해요. 킬링 타임용으로. 어. 형은 유튜브 동시 송출 생각 없어? 동시 송출이라 뭐 그게 돈이 된다면 하고 싶네요. 네, 돈이 된다면 하고 싶은데 글쎄요. 이제 지금 뭔가 팝이라는 감투가 예전에 비해서 좀 가치가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프리카의 전체적인 시청자 수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트위치에 이미 따인 지는 한참 오래됐고 이제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차이가 나버리는데 예, 좀 그런 느낌이라 어 글쎄요. 어. 트위치는 지금 10 하락세 아니냐? 한국 시장 발뺐잖아 하는데 야 거의 이제 뭐 트위치 같은 경우는 2월 7일부터 VOD 생선 금지라는 어떤 그 규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VPN을 써가지고 VOD 시청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 이래도 한다고? 이래도 발 안 빼? 어 이래도 너네 계속 할 거야? 예. 이거나 다름없거든요. 어. 이래도 방송할 거야?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이제 뭐 트위치 입장을 100번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형적인 어떤 그 망 중립성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예, 아주 그 기형적인 형태라서 어. 트위치 입장이 100번 이해가 갑니다. 왜 유튜브랑 왜 넷플릭스는 봐주고 왜 우리는 안 봐줘? 어, 왜 우리는 안 봐줘? 어, 왜 우리도 좀 봐줘? 안 봐주잖아요. 왜냐면 트위치는 조금 만만하거든요. 통신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참 외국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가 싫은 그런 구조죠. 네.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망 중립성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다가 이제 시행하는 그런 플랫폼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어. 외국 사람들한테 트위치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서비스가 외국에 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망 중립성 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어 위반하면서까지 그 망 중립성 안 하고 우리나라 그 속인주의에 따라서 어 돈을 더 낼 거야? 돈을 더 줄 거야? 웃기다니까. 우리나라 사업자는 뭐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에다가 뭐 돈 주는 경우 더 봤어요? 못 봤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 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어. 역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진짜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인 것 같아. 어. 아니 해외 통신사들은 트위치가 망사용료 다 지불해라고 하는데 이제 망사용료를 지불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이만큼의 초과 트래픽에 대해서 올라간 만큼의 돈을 더 내는 게 우리나라 법이고 그게 아니라 사업자로서 기본적으로 내야 될 거는 내는 거 모든 서비스들이 다 해외에서 그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공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트래픽이 넘어가 이제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MN캐스트가 왜 망했습니까? 판도라 TV가 왜 망했습니까?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니까 웃기잖아. 뭐 트위치 입장에서도 아이씨 왜 넷플릭스랑 유튜브는 봐주는데요? 왜 페이스북 봐주고 왜 인스타그램 봐주는데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만 돈 내라고 지랄하세요? 아 그거는 만만하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좀 만만한 거니까. 어. 괜히 일진들을 못 건들고 만만한 상대 잡아다가 후려 패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병신 새끼들. 왜 그럴까? 수익성이 있으면 한국법 따르겠지. 근데 서드파티 열어서 돈 슈킹 치는데 누가 서버 비용 내주겠노? 어쨌건 앞으로도 뭐 트위치에서 뭐 더 큰 재앙이 온다 그래도 아프리카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우픈 일이지, 우픈 현실이지. 아프리카에서는 종겜 BJ들 뭐 살리고 다시 어? 초가상관 태워놓고 다시 이제 돌아오기를 바라고 외양간 고쳐갖고 소들이 돌아오길 바라는데 어쩌나 트위치가 가지고 소가 이제 그냥 소가 아니라 완전히 황금소가 돼버렸는데 예, 영향력도 다들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잘 돼가지고 이제 100만 유튜버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를 떠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도 못 내고 있다라는 게 예,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이 저 종겜 시장을 키워야 돼 아프리카는. 지금 먼저 이렇게 선발주자로 아프리카 오신 분들이 나중에는 아프리카 대세 플랫폼이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사례로 남길 수 있는 거겠죠. 나도 한번 가볼까? 예, 사실 보게 되거든. 양땡님 정도의 어떤 그 저기라면은 덩치라면은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어떤 플랫폼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못 되고 제 방송 스타일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예, 뭐 크게 어떤 거부감 없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적이니까 플랫폼의 색깔을 떠나가지고 유튜브에서도 해보고 뭐 트위치에서도 해봤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방송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예, 끝까지 그 강한 자가 오래가는 게 아니다 오래가는 자가 강한 거다 이런 마인드로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팝콘은 별로 가고 싶지 않죠. 왜냐면 팝콘 자체가 내가 벌칙으로 팝콘에서 방송 하루 하기 걸렸었는데 그거 할 수 없는 곳이더라. 그거는 화질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개 썩어갖고 아 그럼 할 수 없어 팝콘은. 하고 싶어도 못해. 파트너 BJ 입지가 좀 줄어든 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글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파트너 BJ를 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만의 확고한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방송인들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잡는 거지. 몇 년 동안이나 이제 배비 유지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 이렇게 힘들 때 아 씨발 나도 그냥 좀 떠날까 나도 그냥 좀 뭐 동시송출을 좀 노려볼까 할 때 살살 저기 해가지고 예, 배비 약간 좀 팝이 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주는 것도 있죠.
예전에는 팝이 따는 게 쉽지 않았잖아. 근데 요즘은 이제 막 뿌리는 것 같더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기 그 뭐 떠났다고 하시더라고. 저기 저 누구더라? 그 그 잘 드시는 분. 어, 찌양님 말고 있잖아. 어, 그 히바. 희방님이 얼마 전에 떠났다고 하더라고. 어, 마지막 방송을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 공지 올라간 지 꽤나 오래됐네. 3년 동안 저희 방송을 매일같이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여러가지 일정들이 추가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다 보니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많이 찾아뵙고 싶었으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재 새롭게 준비하는 컨텐츠와 활동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TV 방송을 잠정 중단할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방송을 키는 건데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무겁네요. 내일 오후 2시 인사드릴 겸 마지막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날씨가 무척 추워지다니 이제는 하루하루가 영하 날씨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공지를 쓰신 거죠. 어. 아프리카 학고 취급 나갔다도 안 당하겠다. 유튜브 140만인데 뭐 일단은 엄삼룡도 떠났어? 아 진짜? 엄삼룡이 샘룡이가 떠났다고? 아 진짜? 처음 듣네. 달랑 공지 하나 쓰고 떠나서 미안해요. 오랜만에 아프리카. 달랑 공지 하나 쓰고 떠나서 미안해요. 오랜만에 아프리카의 접속의 공지를 보니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공지 써요. 가기 전 확신도 안 들고 어크로 끌고 하기도 그래서 조용히 떠난 건데 기분 나쁘셨을지 생각 못했네요. 9년간 먹고 살게 해준 아프리카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건강하셔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히적으로 마음 잡고 다른 플랫폼이지만 열심히 살 것입니다. 다시는 아프리카 오지 마라. 은혜도 모르는 놈. 너 지금 위치를 만들어준 아프리카를 헌신짝처럼 버리네. 인간도 아닌 새끼. 이런 악플을 왜 다는 거지? 떠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가 무슨 아프리카 저기라도 되는 것 마냥 무슨 큰 지분이 있는 것 마냥 어디 양반 때 그 저기 어? 대감 흉내를 내. 같이 다는 노비 새끼가 웃기네. 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존나 많아요 아프리카에. 예. 무슨 뭐 명예 아프리카 직원이야. 그만큼 BJ들이 다양화가 떨어지고 방송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플랫폼 잊어가고 하면은 아프리카에 좋지 않은 건데 저러면 안 되지. 아니요, 저는 당장은 아프리카가 너무 편하고 좋아졌어요. 이제 굉장히 좀 제 스스로가 아프리카라는 그 환경에 너무나도 적응이 잘 되어 있어 있고 그것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제 방송 같은 경우는 딱 저만의 그 색깔이 아주 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플랫폼 이적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봐봐요. 지금 내가 뭐 플랫폼 이적이라는 강수를 둬서
그걸로 내가 뭔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플랫폼 이적을 고민하고 있는 이제 방송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유목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플랫폼에 내가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어떤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방송을 하겠다. 근데 그 새로운 환경에서 방송을 하는데 또렷한 어떤 비전이 없이 그냥 플랫폼만 단순하게 옮기고 하는 방송이 똑같아 버리면, 뭐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예.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방송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아프리카다, 어떤 소속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다, 유튜브다, 뭐 트위치다, 아무 상관 없어요. 자기 이고가 중요해. 자기 이고, 이고. 예. 나 오디움 좀 갈기고 올게요. 오디움 말이. 오디움 말이, 오디움. 아, 오디움 말이요. 김주영 씨. 김주영 씨. 그 아프리카 서버비도 안 나오는 수준인데 지금 좀 아프리카 좀 떠나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아, 이제 아프리카 플랫폼을 좀 떠나 달라 이 말입니다. 저요? 네. 합의 재개했는데. 어찌네요. 아, 좀 시원하게 좀 싸고 왔습니다. 네. 하... 무슨 얘기들 하고 계셨어요? 부배는 살았나 죽었냐? 뭐 틱톡 영상 카페 올라왔더라고요. 네. 틱톡 영상 같은 거 많이 있던데. 틱톡 하시나 보네. 웬일로 손을 닦았어? 예? 나 손 안 닦았는데? 방금 난 소리는 그 압력박스 소리인데, 저는 그냥 바지만 내릴 뿐이에요. 예, 손은 바지만 내리는데 거들 뿐. 예. 코순이는 살아있다. 예, 그냥 허리 치면 손 흔지고 이거. 헤이차, 재밌네, 재밌어. 하고 싸는 거죠. 주문건가요? 할 예정인가요? 오시요? 오시 뭐 이따 하죠. 예. 저 방송은 이제 뭐 알아서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쯤 되면 해야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요. 아니면 마는 거고요. 예. 그저 객석에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코트 방송의 80%가 오쉬라니 개소리죠. 분배를 다양하게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분배를 다양하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그 다양성을 투자를 안 해주시는데. 예. 아, 소추신가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남의 소중히 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그런, 예, 무례함을 채팅을 치시는지. 예. 방송에 부회팬 왜 이렇게 많아? 없습니다. 예. 개잡소리 떨지 마세요. 예. 괜히 말 한마디 걸어보려고
대가리 속에서 그냥 아무 소리나 하지 마세요. 예. 전두엽 망가져가지고, 예. 자극적이고 막 그런 거 얘기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말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보입니다, 저는. 예. 전두엽 융에 대해서 그걸 읽잖아 너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거지. 여러 명이서 이용하는 그 채팅창에서 무슨 쓸데없는 부배 얘기 같은 걸 처하면서 공감대 형성 해보려고 채팅 치는 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주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르겠어. 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무것도. 나 그 저거 다 했거든. 아, 벌써 계란을 했다고? 응. 에반데? 왜 난 뜨거운 상태에서 먹고 싶었는데? 아, 그런 거였어? 그럼. 뜨거우면 먹기 힘들까 미리. 아니지. 차가우게 식어 버린 계란은 좀 더 그 저 닭똥 냄새 같은 게 나지. 아, 그래? 탱글탱글하고. 아, 근데 뭐 괜찮아. 먹방부터 하지 뭐. 다음에는. 아, 근데 배가 근데 줄어들기 시작했어. 어차피 이거 흔들어야 돼서 뭐 지금 그래 먹방부터 갑시다 여러분들. 아 지금? 어 방금 열렸는데. 꼬트야 쪽지 확인해봐. 아 나는 쪽지 확인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무섭더라. 어 뭐 쪽지가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꼬트야 이거 먹고 살 빼봐라. 뭐야 이게? 극단 EX 다이어트 보조제 90점. 에. 뭡니까 이게? 중국에서 보내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뭘 뜻하는 건지. 주아야, 일로 온나? 일로 와. 웬일로 왔어요? 주아야, 일로 와. 일로 와. 니아도 일로 와. 가라 이제. 아 저거 먹고 다이어트 하고 계신다고. 니 많이 하세요. 한 2시쯤에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뭔 오프닝을 이렇게 길게나 아가리를 터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전 이게 좋아요. 예, 전 이게 좋습니다. 시간은 많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주 시간 부자님들이 많으세요. 바로 게임부터 쳐야겠. 아니, 게임은 지금 할 게임이 없잖아요. 오프닝이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게 싫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싫다 그러면은 뭐 1시에 들어오면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예,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좋을 대로 하세요. 예, 내 알바입니까 그게?
김태민님 고맙습니다. 45개? 나있다. 예. 지금 미리 계란을 다 까는 거야? 어. 어, 좋네. 야, 그 김치랑 뭐 이런 거 딱 섞어 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김치 줘? 김치랑 제로 콜라랑 어 먹으면은 개꿀일 듯. 혹시 소금도 조금 더 갖고 가긴 해야지. 어 소금 좋지. 그 방막내 할머니표 그 계란 진짜 맛있습니다. 어렵지도 않네. 나는 복잡한 줄 알았더니 쉽다. 계란은 무조건 사이다라고. 근데 사이다가 집에 있긴 한데 그래도 제로 사이다가 없어서. 아, 중요하지. 오랜만에 그냥 뭐 위장에다가 기강 좀 줘야겠다. 계란에 김치 그리고 탄산 마시고 불약 빨고 생방이면 끝나 가겠다.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얘 다리 한 번만 제대로 펴줄래? 어. 와우. 어 제대로 했네. 방막내 할머니의 그 요리법을 제대로 너가 이해를 했구나. 참 유튜브가 참 좋아졌어. 앉아? 어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요리 같지 않습니까? 네. 몇 개야 그게? 저 한 솥 샀는데. 어디 양계장 소리 내왔냐? 제일 많네. 방막내식 삶은 계란 15구 지금 당장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 이렇게 딱 해서 먹는 거니까 그냥 어. 아니 뭐 제로 말고 이거 줘? 괜찮아? 그냥 사이다 줘. 또 저기 계란 먹을 때 또 사이다가 또 갑이지. 어. 15개 맞지? 아 몰라 이거 가득 차게 했기 때문에. 아이고 잠시만. 2, 4, 6, 8, 10, 2, 4, 6, 16개네. 16구네, 16구. 좋은 숫자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아재우야. 아, 숫자 세는 거? 이게... 한 개, 두 식이, 석삼, 너구리 안 나온 게 어디야. 2, 4, 6, 8, 10은 그래도 어? 우리 고유의 숫자 세는 법인데. 말에 약간 음절 들어가면은 늙은이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O, P, Q, R, S, T, O. 어? O, P를 한 번 더 한다니까? 그게 있어. 아 그러네. 그건 몰랐죠 여러분들. Q, R, S, T, O. 큐발 아 STU 아 오랜만에 갔네. 갑시다. 이야 정말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자 이거 근데 솔직히 굳이 소금 찔 필요가 없어요. 어 넣긴 했어. 맞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다르지? 전에 한번 해뒀던 거 식은 거 먹은 적은 있거든? 이게 특유의 그게 있어요. 그 랄프도 이 요리법을 내가 가르쳐줬는데 냄새 안 나고요. 그 뭐라지 오빠 이거? 훈제란 냄새. 맥반석? 아, 아. 근데 그 맥반석 구운 계란도 흠이 있어. 뭐냐면 그거 자체가 이제 목초에게다 담궈가지고 특유의 냄새를 일부러 내는 거야. 약간 좀 요리에다가 더 맛있어지게 하는 그런 것처럼 색소 넣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몸에 나쁜 건 없는데 그래도 목초액에다가 한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뭔 말인지 알죠? 오빠 응? 컵라면 해줘? 응? 컵라면 해줘? 방막내식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그 방막리 할머님이 그
삶은 계란 치면은 이제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그 할머님께서 진짜로 이제 그 제발 어깨 포상 방구 좀 봉투에 담아 쓰시는 그 저기 솥 같은 게 있거든요. 압력밥솥. 그 세라믹 압력밥솥을 써야 돼.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나와요. 압력밥솥. 예. 맞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나와요. 그냥 이게 솔직히 간단한 게 소금도 안에 간이 다 배어갖고 굳이 소금 칠 필요도 없고 냄새도 안 나요. 맞아. 굉장히 구수합니다. 진짜 간단하게 압력솥에 그냥 계란 잠기게 해놓고 소금 그냥 한 스푼 딱 넣고요. 그 다음에 잘잘잘잘 그거 추 흔들리면 20분 중불에 하고 20분 끝. 와. 네.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근데 떡볶이랑 먹으면 맛있지. 야. 뭔가 방금 딱 먹었는데 컵라면 먹고 싶을 것 같더라고. 아. 압력밥솥 없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어. 아니야, 그 방막내 할머님이 쓰시는 그 압력밥솥, 그 세라믹 그걸 써야 돼. 그게 아, 7만원인가 해가지고 가격이 좀 비싼데 그거 안 쓰면은 이거 이렇게 못해요. 아. 똑같은 제품으로 난 주문을 해가지고 내가 먹는 거야. 쉽게 맛있겠다. 쉽게 있으면 좋았겠다. 포항이 말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대한민국 국방력 급상승. 야. 엄마한테도 이거 한번 해보러 가야겠다. 오늘 공기청정기 기간 한번 잡아보자. 핵방구 두레제. 아 근데 아 좋다. 건강이 안 좋을 때 방구 냄새 심하긴 해. 근데 사람 다 그렇지 뭐. 근데 이제 오빠는 대놓고 끼니까 냄새가 심하긴 해. 특히 오빠 속 안 좋을 때 좀. 아 맛 좋다 이거. 한 입에 가나요? 아이고 잘했네. 잘 먹어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입이 귀엽냐 옹졸하니. 형수님도 계란 먹은 김에 두부 한방 시원하게 싸갈깁시다. 근데 또 약간 방구 싼 게 뭐야? 아, 지린다. 진짜 맛있다. 계란 김치? 근데 어울리지 않나 원래? 아 고구마에 김치지 원래 많이 먹는 건? 아 고구마 김치도 맞는데 이것도 같은 결이야. 그치, 그렇지. 이거는 펩시 제로예요. 싹 해가지고 요거 요대로. 계란에 참기름? 어, 이거에도 참기름 이렇게 먹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계란밥 말하는 건가? 간장 계란밥?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간장 계란밥 먹고 잤는데 오빠 간장 계란밥 계란 다섯 개 먹었어. 난 두 개 먹. 컵라면 뭐 있는데? 육개장이랑 김치 사발면 그리고 뭐 새우탕 이렇게 있을 걸. 튀김 우동. 시냇면이 없어서 아쉽다. 새우탕 가온나. 새우탕? 없을 수도 있어. 잠깐 볼게. 새우탕을 저번에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성은 없어 오빠. 안성타면 어때? 이것도 있네. 안성타면 가온나. 아니면 너구리도 있긴 해. 너구리 가온나. 큰 컵이니 작은 컵이니? 작은 컵이지. 내가 똥 싸면 병아리 나오겠다. 작은 컵이 왜 더 맛있어? 컵라면은 작은 컵이 짜세야. 뭔가 아쉬워서 그런지 더 맛있어. 직접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라믹 압력밥솥에다가 해가지고 나온 이 계란은요 겁나 구수해요.
그 따로 조미를 안 한 느낌인데 오늘 갑자기 계란을 먹는 이유가 있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이 소금이 품고 있는 그 안에 노른자가 엄청 짭짤하니 맛있어요. 특이하다잉. 그냥 냄비에 담으면 저렇게 되겠지 하는데 냄비에 담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세라믹 압력밥솥을 써야 돼. 그래야 이 소금기가 안에 그냥 아예 배어버려. 그래가지고 소금을 안 쳐도 돼요. 굳이. 맛있다니까. 아, 내가 뭐 거짓말 치겠습니까? 근데 진짜 맛있다. 나는 뭐. 그럼. 나는 사실 뭘 유난이야 했는데 맛있다 이렇게 먹는. 저는 식었을 때는 그냥 거기 같았는데. 좀만 오빠 해 먹었을 때 식은 거 먹었었어. 남아 있는 거. 어, 뭐야? 베놈. 베놈. 베놈 해줘. 뭐 할 때. 이렇게 촬영하고 베놈 이렇게 해야 돼. 과연 맛 좋나? 근데 진짜 이게 트름 왜 이렇게 길게 해? 몇 촌지 세볼 걸. 어. 김치 넣어 줄까요? Fucking good. 김치 잘 먹네. 혹시 깻잎 있어? 노른자 라면. 아니 다 먹었지. 다 먹었구나. 당귀 있어. 어? 당귀. 아 당귀는 안 돼. 우리 진짜 당귀 못 먹겠지. 아. 아 나 깜짝 놀랐어. 나도 냄새가 이제 못 맡겠더라. 아, 김치 더 하고. 아니 여덟 개 때렸어 계란? 계란 여덟 개 먹었어 오빠? 이만 먹어. 리아주가 주지도 못하고 아쉽네. 카메라 금방 줄게. 물 끓이고 있어. 자 이제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흰자만 먹게? 살찔까봐? 여기 그 노른자에 그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많아. 혹시 라면 이 아 요거에 라면 넣어서 이렇게? 어허. 스포야. 스포하지 마. 아 콜레스테롤 맞아요. 아까 소변 보고 와서 이미 간배웠게 딱 보여. 완전 쫄깃쫄깃하다. 아이 맛 좋아. 이거 개발한 박막리 할머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게 이거 삶에 약간 짬에서 나온 바이브겠지? 계속 뭔가 짬바지 짬바. 어, 헤어보다가 보니까. 어 이거 주여 주면 안 돼. 소금에 절여져서. 아파 애기들. 주아 저번에도 목태 먹고 토했어. 뭐야? 내가 스포해서 그렇지. 스포해서 먹어버렸지 그냥. 야 맛있다. 근데 그 세라믹 그거 사서 계란 삶는 데 말고 어디다 쓰냐고? 계란 삶은 계란 원툴이지. 거기다 뭔가 다른 걸 해본 적은 없어. 근데 뭐
그치? 사실 저걸로. 맛있다. 왜냐면 밥솥도 있고 하니까. 한 번씩 저기다 이렇게 먹는 게 재미야. 그러네. 1년에 한 두세 번 꼭 먹는 듯? 고구마 간자도 저런데. 근데 요즘에 에어프라이기로 고구마 굽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노른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좀 이따가 클출할 때? 아니지. 뭐 할 거야? 난 애기 안 좋아해. 난 리아주 하면 돼. 뭐야? 아 잠깐만. 얘도 먹을 거 아니잖아. 아니 비주얼. 왜? 하나 먹는 방식인데. 아 근데 오빠가 먹는 거 다 맛있긴 하니까 그치? 아 그럼. 먹어보지 않고서는 말을 하면 안 돼. 뭐 누렁이네 뭐네 음식물 쓰레기 먹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아유 개소리 하시들 말아요. 근데 이러지 않고 사람들 중국인이라고 하는 거 너무 웃기잖아. 나한테 중국인이래? 이런 거 중국인 마인드라고. 중국인 마인드가 아니지. 중국인들은 애기들 오줌을 갖다가 계란에다 삭혀 계란을 애기들 오줌에다 삭혀서 먹는 그걸 음식이라고 먹는 사람들인데 중국인이랑 나랑 비교할 건 아니지. 그 양반들은 산쥐얼 먹잖아. 산쥐얼 생쥐 똥도 안 차 있는 생쥐를 갖다가 그 새끼를 때 새끼 때 눈도 안 떠있는 그걸 갖다가 그냥 잡아가지고 잡을 때 찍, 소스에다 찍을 때 찍, 그 입에 넣을 때 찍 그렇게 해가지고 산쥐얼이라고 그러는데 세 번 찍찍거린다고. 아 이거 나 두 번째 듣는 건데도 토할 것 같아. 아우 너무 싫어. 3분 안 됐나? 이게 얼마나 맛있는 특제 소스인 줄 아니? 오늘도 야무진 방송에서 코트 형 사랑해 알려. 아 고맙습니다. 당도 14브릭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국물에 풀어지면서 미친 맛이 나오는데. 차, 계란 노른자 이거 이제 컵라면에다가 안 녹여 먹어봤으면은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저건 아니지 뭐하지 그러는데 그러니까 님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겠습니다. 비주얼 보여줘. 나쁘지 않은데요? 똠양꿍 같아. 내일 똠양꿍 먹어야겠다. 계란 노른자가 여기 안에서 딱 어우러지면서 얼마나 맛있는 그 계란 그 저기 뭐야 라면 국물이 나오는데. 똠양꿍 비주얼이다. 어디 뭐 돈 주고도 못 먹어 이거. 나 똠양꿍 개 좋아하는데. 와 괴식 협회가 따로 없다. 아 그 옆에서 자꾸 그 지방 방송 찍찍찍찍 시끄럽네 그. 저 옆에서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은 가세요. 알았어. 맛있게 먹어요. 너 곧 옆으로 치워놔. 오케이. 야 지린다. 미쳤다. 미쳤습니다. 맛있네. 내가 겁나 좋아하네. 어떻게 내 거라도 되죠? 광란인데. 그거 알아? 그 차이? 그 일반 란이랑 그 유정 란이랑. 영양학적으로 차이 1도 없는 거? 마살몬년들 노른자가 매운 국물에 융합되면서 부드러운 유사 로제 소스로 바뀐다. 그럼 이게 조선 그 로제 파스타지. 까꿍님은 정확하게 먹어보아서 안 해.
유정란이 맛있다. 근데 유정란이 더 맛있긴 해. 그거는 아니야. 그건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 당하신 거예요, 님이. 아. 아, 맛있다. 진짜 부드럽다. 닭똥내 1도 안 나. 영양의 집합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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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녹지네. 아, 이 국물은 이제 돈 주고도 못 먹습니다. 아. 아우, 녹지네. 어우, 기가 막힌다, 진짜. 아, 맛있어, 맞아. 야, 하남자 새끼들이나 뭐 음식이 뭐 토사물이니 뭐니 하면서 괜히 그냥 어줍지 않게 시비 거는 거지. 일단 맛보면은 열받을걸? 어? 왜 맛있지? 아씨. 아. 그리고 일단 이게 좋은 게 목에 엄청 좋아요. 목에 이제 껴있는, 성대에 껴있는 이제 그 잔여물들, 잔가래라든지 이런 것들 완전 사라집니다. 예. 계란 노른자의 그 조그만 알갱이 그 입자들이 목을 딱 이제 그 청소해줘요. 어, 목이 진짜 좋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좀 치워주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SBS 인기가요. 아,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네. 아, 따뜻한 국물을 먹어야 돼. 그래야 말이, 저, 목소리가 좋아져요. 와. 계란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인가요? 그거는, 닭이 먼저죠. 닭이. 닭이 먼저입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닭은 공룡입니다. 닭의 조상은 공룡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진화를 했죠. 공룡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공룡이 먼저죠. 그럼 닭이 닥쳐 거제를 낳았나요? 아 이거 달 이거 달모 50년산이요. 예. 달모 50년산. 평방송 본지 11년 차대서 성보고 재미도 보고 많은 걸 배웠음 고마운 6월 말에 만개 쫄게 안 뜨면 블랙. 어 진짜로? 확인 적어놓겠어 내 블랙 내 노트에 데스노트에. 아 좋다. 아 주영아 나 다 먹었어. 아, 두 알 남겼네. 까비. 조심. 어, 물병 조심해. 물병 저거 다 닫아야겠다. 아우 잘 먹었다. 오이. 그 더 쭉쭉 먹어 오빠. 좀 많이 남기도 남겨지더라. 어? 아 주화야 시발로 다시 먹었어. 아, 어우 좋아. 이제 똥담배 하나 싹 펴주면 완성입니다. 뭐가요? SEX가요. 예, 이게 바로 SEX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태훈아 방금 부은 갈색 액체는 뭐였냐? 모르겠는데 뭔 소리야? 아이 좋다. 아 아까 그거요? 달모 50년산이요. 와 진짜 저렇게 살면 이 더러운 세상 빨리 갈 수 있겠다. 아이 좋아. 아,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마약하는 줄 알겠어요. 1차원적인 쾌락에 완전히 젖어 있어가지고, 예? 아 좋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장거리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자 BJ 폭로 사건. 아유.